존맛 탱구리. 뭐야? 참치 김치찌개구나. 응. 이놈이? 얼굴 쳤어. 응. 진짜 저런 거 보러 가면. 설탕. 검색해봤을 거 아니야. 목적이 뭐냐? 10분 안에 통화 안 되면 구속영장 청구. 왜 이렇게 신났어? 감사합니다. 아, 갑자기 돌길래. 돌길 돌. 어디 다친 데는 없어요? 봐봐요. 오늘은 전재주 팔로워 한 날 아닌가요? 근데 왜 제 뒤에 계셨어요? 오! 탕글탕글. 맛있다. 아, 친구의 글을 한번 봤네. 하는 제일 마지막에 김치도 1개 김치 라면 2개 하나 적었습니다. 이게 감자 일치 그러면은 초콜릿 포장한테 유리하셨을 거고 그게 하나 없는 좋은 어른으로 가서 어때? 난 그냥 열라면 맛이 기억이 안 나지. 아, 알았어. 괜찮아? 응? 어! 이번엔 실비 김치 그냥. 열라면 맛있다. 응. 잘 끓였다, 오빠. 어. 맛있는데요? 어, 그 양념을 그냥 이렇게 먹어? 나 밥 말아 먹고 싶다, 이거. 햇반 하나 해서 먹어. 하나는 너무 많을 것 같아가지고. 나도 한 숟가락만. 됐네 이거. 와, 김치 몇 개 안 먹었는데 왜
어근. 안녕하세요. 아, 괜찮습니다. 괜찮아? 욕? 오빠 거. 아. 오빠 물티슈 줘. 맛있다. 맛있어? 간이 괜찮아? 다 해? 어, 아이고. 어? 어? 아니, 이거 손이 커, 확실히. 어. 좀 더 넣을까? 너무 많은 것 같아. 우리 할머니는 이거를 이렇게 항상 이렇게 뒤져서 이렇게 해줬어. 아, 남자 재훈이야? 지금 만나는 사람은? 이 바지 언제까지 입는 거야? 어? 오늘 마지막. 예. 미끄럽지. 아이고. 좋아 좋아. 가. 아 맞다. 아직 영상에서 오랜만이다. 옛날 영상 끄고서 먹었었는데.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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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시원하다. 아. 그지. 이게 무슨 이런 거. 그래서 뭐.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미쳤어. 영호랑은 연락됐어요? 우리도 또 한 번
가르쳐 줘? 아니, 딱 좋아. 그치? 응. 이거 아민이 가져가자. 왜 안 발리지? 황금색이 잘 안 발려? 응. 원래 그래. 아. 응. 잼카를 오늘 사고, 포크도 오늘 좀 사고, 아. 맛있는데? 반숙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청소를 시작합니다. 안 조심. 이게 통마늘이 막 차면은 또. 그니까 너무 큰데? 그럼 그냥 이거 할까? 우린 마늘로? 이거 할까? 네, 이거 할까? 왜 두 개만 사, 오빠? 아민이가 두 개 골라. 아. 너무 많아서 뭘 골라야 될지 모르겠다. 이걸로 할까? 어? 흑맥주 아니야 그거? 야민이 있어가지고. 아이씨. 원소주! 봤어. 원소주가 왜 여기 왜 있어? 이제 많이 깔렸네? 내가 뒷북이야? 헐, 헐 이것도 유명하잖아. 이거 뭐 버터맥주? 원소주 대박. 비싸네. 두 병이면 되겠지? 응. 후라이들 짠! 저 요거 샀어요. 여기 이제 고기랑 각종 구워 먹는 것들은 다 구워서 약간 캠핑 느낌으로 구워 먹을 거예요. 크기도 커가지고 완전 마음에 듭니다. 굽는 동안 여기 베이킹소다 물에 담가 놓으려고요. 원소주 이거 필수. 근데 짠 건가? 저 마지막에 전부 다 넣어야겠다. 달궈졌다. 이거 먹고 싶어서 어떤 맥주 빨리 마시는 거야? 좋아, 그래. 좋아. 아이스버. 24도? 그러니까 뒤로 가자. 하나가 여기 있는데.
라면? 라면! 이거 넣으면 진짜 죽어 우리. 육안의 닭갈비 알바생 아니냐고요. 먹을까요? 네. 아, 막창의 그 쫄깃함과 김치의 그 매움이 완전 조화가 아주 잘 어울리는데 맛있다. 미쳤다. 아, 아니야 진짜. 아, 내가 볼 때는 제일 큰 역할을 하는 거는 근데 내가 볼 때는 이 템포로 가면은 확실히 찐다. 와, 실기지 양념이야? 오늘부터 함께 일할 이 동료다. 나는 김창민. 보여주려고 육아에. 와, 맛있겠다. 오 마이 갓. 이렇게? 네. 네. 아. 와, 진짜 존맛 탱구리. 아, 엄마 잘 꾸렸어 진짜. 아, 너무 맛있어. 먹자. 하나 둘 셋. 짠. 죄송합니다. 저 미안해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왜 그래? 점심 먹으러. 와. 들어가서 했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약하신 분 어서요. 뜨끈해지는 게 아주 좋은데? 맛있어. 한 입만. 안 돼. 여기에서 강의하고 좀 맛있게 해주세요.
감자랑 소금으로 간해드렸습니다. 나는 짬뽕 온다. 우와, 맛있겠다. 짬뽕이랑 군만두 오지롱. 우와, 맛있겠다.
지금 창문 열어놨습니다. 춥게 먹으려고. 호빵은 또 춥게 먹어야 하니까 창문 쫙 열었습니다. 너 밥 먹었잖아. 맘마 먹었잖아. 안녕. 그리고 우린 날이 밝고 다시 밤이 되도록 쉬지 않고 수다를 떨었다. 방에 두면 같은 거 알자? 오늘부터. 하지만 그녀가 제일 크게 반응했던 건 진짜 이거 궁금해. 혹시 선일 입고 안 나왔어? 아니, 선일 아니고 상일 나왔어. 아.